안녕하세요. 블랙컴뱃 플라이급 대표 바이퍼 김성웅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딥과 대형전 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한 가지 안 쉬운 점이 있다면 플라이급 챔피언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웬 득보잡 선수가 나오더라고요. 이 점이 참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챔피언을 원했었는데 그 득보잡 선수가 나온다고 하니 이거 참 경기에 대한 흥미가 떨어져가지고 아쉽네요. 그리고 제 상대 선수 키가 너무 난쟁이던데, 제가 또 난쟁이 킬러거든요. 상대 선수는 저의 닉킥에 꽂혀가지고 얼굴이 케이지 매트 위에 파묻힐 것입니다.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한국은 절대 일본에게 지지 않습니다. 타카이도 너를 위한 목줄을 준비했다. 그러니 순순히 주인을 섬겨라. 먼저 오마이모 챔피언 じゃないだろ? っていうのと まあ背がちっちゃいから 向こうはなんて言うんだろうな マッチ棒みたいな体してて まあひょろ長いだけじゃんっていう感じですかね 圧力が全然違うと思うんで まあそこで倒してただボッコボコにするだけですね でたまたまなんか前回の決定戦 もう9割8割負けてたかなっていう映像を見させてもらったんですけど その中でまあたまたま最後 得意のチョークかなんかが入ったんですけど僕には多分ギロチンチョーク効かないと思うんでもう勝つチャンスがないっていうかなんで全然問題なく勝てると思います 안녕하세요. 블랙컴뱃 패드급 챔피언 광남 신승민입니다. 우선 저는 블랙컴뱃 패드급 챔피언 자격으로 블랙컴뱃과 딥 한일대항전에 출전하게 되었는데, 딥 패드급 챔피언은 제가 무서워서인지 시합을 뺐더라고요. 그래서 걔 두드려 패면은 울면서 딥 챔피언 데리고 오겠죠. 님 뒤졌다. 그리고 제가 MMA 시작하고 8개월 차 때 처음으로 급오포를 받고 딥에서 데뷔전을 치렀었는데, 그때는 준비가 되지 않아서 서브미션으로 지게 되었는데, 지금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승리로 대갚아 주겠습니다. 광남, 일본을 제패하러 가겠습니다. まあ逃げたわけじゃないし、まあそう思われてるんやったら、まあチャンピオンでないですけど、ちゃんとディープの看板背負って、はい、相手にしっかり倒しに行こうと思うし、そうそう。で、まあね、逃げたと思われないような戦いをしっかりして、まだまだディープ強いやついっぱいおるぞっていうのをしっかり相手に見せたいとは思いますね。 まあ僕のイメージなんですけど、韓国の選手って体と気持ちが強い。イメージで。で、やっぱりその、カンナム選手もやっぱり気持ちと体が強くガンガン前に出て打ってくるファイターやと思うんで、まあそこに対して自分が今やってることをしっかり、はめていけば、必ず倒せると思うんで、はい、それをなんか、まあカンナム選手に試しに行こうじゃないですけど、もちろんその負ける気もないし、 勝つ気でおるんですけど、今自分がどういうことをやって、どんだけその、言ってもチャンピオンなんで、はい、通用するんかなとか、勝つ自信がめっちゃあるんで、まあ、そうですね、前回より進歩した僕を、ちょっと楽しんで、見れてもらえたらなとは、思いますね。 안녕하십니까. 차천소 선수입니다. 대한민국 블랙컴뱃 미드급 대표로 제가 화이트베어 선수를 대신해서 한일 대항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일본 전역에 한국 도쿄의 야채의 무서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즈키신고 선수가 챔피언이 아닌 제가 나가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계신데, 이번 이 기회조차 제가 어쩌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만 두려움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映像も見させてもらったんですけど、そのホワイトベアでの試合も、 まだ 22か3ぐらいだと思うんですけど、若い選手で、だいぶ荒い勢いで試合してる選手だなと思うんでね。まあ前回ホワイトベアに負けてますけど判定で、まあ多分まだ自分に自信があるんでしょうけど、まあ階級僕本来は1個下のウェルターなんですけど、今回ミドルでやっても多分問題なく僕が勝つと思ってますね。はい。で、ヤチャ選手と試合することに対して不満は1個も ありません。誰が相手でもいいと思ってたんで、何の不満もなく当たり前に9月18日試合をして僕が勝っております。勝ち越しは絶対命題だと思ってるんでね、間違いなくディープが勝つと思います。
안녕하세요. 블랙 컴뱃 초대 아톰급 챔피언 쌍칼 박시훈입니다. 현재 저희 전적은 4승 3패이고 최근 3경기 모두 1라운드에 초살시켰습니다. 제가 복귀하고 나서 3경기 모두 다 태클 성공률 100%이고 태클 디펜스 방어도 다 100%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오시마 사오리 선수가 이긴다고 그렇게 다 들었는데 고스트 선수의 당한 만큼의 3배로 일부러 3라운드 모두 다 채워서 다 괴롭혀 드리겠습니다. 지금 블랙 컴뱃 여자 선수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있는데 방심하다가 저한테 백초크 당해서 탭 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殴り続けるって言ったり、まあ寝技で仕留めるって言ったり、ちょっと言ってることがバラバラかなと私は感じますね。なので私はまあ多分タックルとかしてくると思うんですけど、寝技は上からでも下からでもどちらでも決めれるので。 自信持って戦えますし、打撃にしても、ちゃんと今習って練習してやっているので、試合でも試せると思ってます。私は寝技で仕留めます。 안녕하세요. 블랙컴뱃 전 라이트급 챔피언, 전 패더급 챔피언, 제우스 FC 벤턴급 챔피언, 카자흐스탄 리그 나이자 FC 벤턴급 챔피언인 유지스입니다. 자, 이번에 일본 대항전에 나가게 되었는데 일본 상대 선수가 일본에서 벤턴급 중에 가장 강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도 제일 강하지만 저는 아시아에서 제일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경기를 하면은 저는 그 경기가 스파링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만큼 뭐 편안한 시합이 될 것 같고 뭐 일본 선수가 나이가 좀 많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9월달에 있는 시합은 좀 나이 많은 아저씨와 스파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를 통해서 제가 아시아 최강이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시즈카 코이치 선수, 진짜 챔피언의 면목을 보여줄게. まあ実力がある選手だと思うんですけど、しっかり戦って、どんなもんか見せたいなと。スパーリングみたいな感じで勝てるって言われてるんで、もうそうならないってことをね、はっきり戦って見せつけたいなと思ってます。バランスよくできて、テイクダウンがうまくてとかね、ありますけど、普通に倒さないといけない相手だなと思ってますし、絶対勝てると思ってるんで、しっかり倒して勝ちたいですね。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한국 대표로 도쿄에 가게 된 블랙컴뱃 라이트급 챔피언 피에로 이송하라고 합니다. 저번 딥 대항전 시합 때는 진짜 챔피언이 아닌 다른 선수와 오하라주리 선수가 싸우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진짜 챔피언이 제가 직접 가서 오하라주리 선수의 커리어를 제가 단 하루 만에 전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리야, 저번에 네가 시합 이기고 나 미친 듯이 찼던데 내가 만약 그날 그 자리에 있었으면 넌 이미 뒤졌어. 9월 18일 날 케이지 위에 미친 피에로의 모습을 보여줄게. 기대해. 今回 対抗戦 第2回なんですけども 1回目が 2-3 で惜しくも負けてしまったんですが、今回はしっかりとディープが圧勝するところを見せしますので、皆さん安心して会場に来てください。そして応援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お前俺がいたら俺が死んでたって言ってたけど、逆にお前いなくてよかったな。 いたら俺がお前ぶち殺したところだ。とりあえず9月18日に潰してやるから楽しみに待っとけ。 안녕하세요. 저는 전 로드 FC 미드급 챔피언 그리고 현재 블랙컴뱃 중량급 챔피언 더 빅가이 양해준이라고 합니다. 2차 한일전을 맞이해서 제가 이제 9월 18일 도쿄 고라쿠엔홀에서 딥 메가톤급 챔피언 사카이루 선수랑 이렇게 대전을 하게 됐습니다. 사카이루 선수 최근 굉장히 연속 KO 승리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더 빅가이 양해준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카이루 선수가 지난 7월 2일 딥 114대회에서 미즈노 타치야 선수랑 대전을 해서 1라운드 TKO 승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미즈노 타치야는 제 오랜 절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카이루 당신에게 꼭 복수를 성공할 것이고 패배의 쓴맛을 제가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너의 상승세는 이제 여기서 끝이다. 더 빅가이를 만난 순간 너의 격투기에 대한 희망이 절망으로 바뀔 것이더라.
もうそっくりそのまんまじゃないですか。逆に同じことをするんですね。だって俺と出会ってないから勝てたんでしょって感じですよね。そんな自分もじゃあお前は俺に勝てんのって感じですよ、うん、強いところはないかな。なんか何でもできるって感じですね。オールラウンダー、レスリングもできて打撃もできて寝技もできてまんべんなくできる、うん、そんな感じですよね。もう自分も大将のつもりでやるつもりなんで、今まで多分この間ディープ114ですかでメインでやって今回115で2回連続ってなかなかないんで、そこはもうこの間と同じように安心して最後も気持ちよく帰ってもらいたいですね。